메이플 딱 하면서 커피 딱 마시고 고양이 있고 내 옆에 그리고 핑크색으로 방 꾸며놓고 아 이거 리얼이네 진심. 이번에 뭐 패치된 거 잠깐만 살펴봐야겠다. 이번에 뭐 그 토벤머리 생긴 거 같고 일단 스라벨도 엄청 많이 생겼던데 일단 경매장 가서 스라벨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. 스라벨이 귀여운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스라벨도 체크해보러 가자. 이번 스라벨 진짜 커요. 이번 스라벨 일단 생긴 거 꽃 그림자 일단 이거 망토가 퀄리티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망토가 이게 되게 예쁘더라. 이 망토가 나 이 색을 참 좋아하는 색이거든. 이 하늘색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야. 약간 파란색이 약간 섞인 회색.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. 이 색을 참 좋아하는데 어우 야 진짜 예쁘더라. 아 도배하지마 씨발 순서리 안녕. 신발은 뭐 국룰이고 뭐 신발은 그 투명 신발이 국룰이고 진주구름. 야 잠깐 일단은 이거 일단 풀셋 다 껴볼게요. 개인적으로는 이 풀셋을 끼면서 느낀 게 모자는 좀 에바예요. 모자는 평범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라벨. 만약에 의자를 받고 싶어 스라벨 의자를 받고 싶으면 살만한데 과연 이거를 살만한 가치가 있나? 그거 이거를 코디템으로 활용하는 건 좀 에바고 일단은 헤어도 좀 아니 이거 헤어도 좀 바꾸자. 이게 소스 헤어가 전체 좀 안 어울린다 이 코디랑. 헤어를 뭐로 바꾸는 중이냐면은 뭐 이거 아 불조랑 바꿔야겠다. 불조랑 블링조용 가지고 올게. 일단 소슬이 저 좀 갈색백형이라 일단 좀 밝은 톤에 그것 좀 가지고 올게요. 불조 끼고 오케이. 베라 서버 어제 10억에 팔렸다고. 하트나래 메이플. 아 근데 뭐 10억이면은 괜찮지. 막 2-30억 주고도 산 후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스라벨부터 천천히 리뷰를 하자면은 이 모자는 살 이유가 없고 이 요거 있죠 플루트는 재탕이야. 플루트는 이건 10 재탕이라서 그리고 예쁜 것도 아니야. 이거보다 예쁜 스라벨 무기들 널렸죠? 일단은 이거보다 예쁜 스라벨 무기는 널렸어. 뭐 기록소, 바다, 산 밤산책, 룰나이트, 지휘봉. 아니 이거보다 아니 지휘봉은 별로고 검은파도 이거보다 안 예쁜 스라벨이 도대체 어딨냐. 아 이걸 샀었어야 했는데 검은 파도 이걸 살까? 아니,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돈만 있었으면 무조건 샀는데. 하여튼 무기는 거르고 어우 망토가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 참 반짝반짝 하잖아. 이거는 근데 좀 약간 한계점이 좀 있는 어울리는 코디하면 어울리는 망토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. 신발은 원래 그게 국룰이고. 아 이번 거 스라벨 함보롯이 진짜 예쁘더라. 진심이 예쁘던데 스라벨 함보롯. 스라벨 함보롯이 이거 보이시죠? 아주 컬이 좋습니다. 색감도 너무 예쁘고. 난 개인적으로는 살 거라면은 만약에 의자를 받고 싶으면 뭐 다 사야겠지만 이 역해 함보롯이랑 이 망토는 꼭 조금 코디에 관심 있으면 살만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. 낭만 세트 낭만 퐁퐁핀 이거는 별로 약간 이건 약간 진짜 뭐 호빵을 달아놓은 것 같네. 토끼핀은 별로 낭만 이거는 진짜 스라벨인데. 아니 진심 이건 있잖아 이거는 요즘 나온 그 어떤 스라벨보다도 진짜 예뻐. 아니 이거 잠깐만 일단 다 빼고 무기를 안 보이게 못하나? 요즘 나온 그 어떤 스라벨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? 진심? 이거는 진짜 나중에 묵히면 확 오를 것 같아. 약간 그 있잖아 그 특대급으로 오를 것 같아. 특대는 뭐 지금 거품 다 빠졌는데 이거는 진짜 예쁘거든? 이게 메이플이 약간 우대를 더 받잖아. 현실에 있을 법한 코디들. 누가 현실에 이렇게 입고 다니냐고. 솔직히 현실에 입고 현실에 가까운 코디들이 떡상을 하잖아 인꿈 같은.
2번 이거 이 한벌 옷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핑크빈 후디 예 거의 완벽한 상의 오한이라고 할 수 있죠. 핑크빈 후디는 약간 목이 이렇게 짤뚱망이 보이는데 이건 좀 커였네. 풀셋은 못 살았다고 못 살 것 같다고. 그리고 뿌뿌 좋아. 야 이거는 뿌뿌 좋아하는 진심 이거 있잖아. 이게 그거보다 귀여운데? 이게 그 뭐냐 모래보다 귀여운데 모래 왜 하는 거야 진짜? 그냥 뿌뿌 좋아 이게 그냥 모래보다 더 귀여워. 뭐 그거 돈 주고 뽑을 바에야 이거 사는 게 훨씬 낫겠다. 리얼주로다가 크크. 자 이번에 또 트럼프 하트. 어우야 이거 예쁘다. 트럼프 하트 요거 머리띠 예쁘네. 이거 약간 코디 잘한 사람들이 좀 끼고 있었던 건데. 야 하트나라의 메이플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심 스라벨컬이네. 이건 입술 가리개고. 야 진짜 예쁘다. 뭐냐? 아니 이번에 스라벨 퀄리티로 나온 게 하트나라의 메이플 이거랑 진주구름 이건 스라벨이고 봄의 낭만 이번 진짜 로얄 진짜 깔만하겠는데? 오랜만에 도트팀 일 했는데 그린 양이 티셔츠 이건 좀 에바고. 아 이거는 나머지 이제 거의 돈 그 꽝이죠 꽝? 딸기 귀엽네 딸기. 아 이거 좀 귀여운데? 님들아 이거 코디 어때요? 이 코디 좀 귀엽지 않나? 존나 강해 보인다 딸기가. 저거만 빼고 나왔다고 다 확률이 엄청. 이번 로얄 진짜 깔만한 것 같다 진심으로. 이번 로얄 이거는 진짜 이 낭만 구름 이 메이플 이거는 묵히기만 해도 돈이 무조건 오를 것 같아. 요거 님들아 개쎄 보이지 않아요 딸기가? 거의 임순정 딸기인데? 쉣. 와 하여튼 진짜 오랜만에 예쁜 퀄리티의 로얄들이 쏟아져 내려서 참 상타치네 상타치. 난 로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서. 와 봄의 낭만 근데 진짜 필수인 것 같아. 나 이제 필수가 될 것 같아 거의. 너무 어울려가지고 PC방 옆자리에 있으면은 대가리 흐르게 생겼다. 뭔 소리야 존나 커였는데 이거 커연 거 안 보여? 진심? 코알못이죠? 매화 그것도 나왔네. 뭐 그러면 로얄 그거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.